동사의 병렬구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사는 동사형이 아니고요. 진짜 동사 말하는 거예요. 진짜 동사. 준동사 빼고요. 동사의 병렬구조 문제는요.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분사구문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됐어? 이거예요. 이거. 이게 왜 내신하는 문제인지 알아?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 그 주어법 기출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 보여준 적 없냐? 보여줄게. 안 보여줬었나? 무슨 기출을 하나 보겠어요. 아, 그게 맞을 거예요. 예. 네. 잠깐만. 2021 2학기 중간고사 요거는 봐봐, 요 문제요. 요 문제 딱 띄워줘요. 봐봐. 여기야, 여기. G 부분 봐봐, G. 여기인데요. 보시면 원문을 먼저 알려줄게요, 원문. 원문이 뭐였냐면 이게 원문이 아니었어. 원문에 이렇게 안 나왔었어. 원문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일단 요 콤마가 없었고요. 이게 아니라 and create 이렇게 나와있었어. 이게 원문이었어. 이게 원문. 그러면은 이 and를 기준으로 create랑 uses 짝이죠. 다른 동사형이 있냐? 없네? 그럼 당연히 병렬구조니까 이걸로 병렬구조 문제를 내겠냐? 안 낸다고요. 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시험엔 어떻게 나왔어? 콤마 찍히고 creating으로 나와있죠. 아, creating으로 나와있죠. 이거 뭐예요? 이거야, 이거. 보여? 동사 두 개 짝이었지? 두 개 짝이었지? 이거 뭘로 바꿨다고? and 날리고 분사문으로 쓴 거라고. 이거라고. 됐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일단 원리를 알아야 될 거야. 아니야, 니네가. 왜 이런 원리가 가능하냐. 얘들아, 분사구문의 기본은 뭐냐? 지난번에 우리 분사 파트 할 때 배웠는데 니네가 알고 있는 제일 쉬운 거. 접속사 주어동사 나오면 날리고 날리고 ing인지 한다. 이거 아니야. 니네가 알고 있는 분사구문. 똑같아. 똑같아. 봐봐. 원래는 뭐였냐면은 and 그 다음에 주어가 make production이니까 is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create 이거였어. 원래 이거였다고. 됐어? 근데 접속사 날리고 주어 똑같으니까 날리고 동사에 ing 해봐. 그럼 creating 되잖아. 그래서 creating이 나온 거야. 이렇게. 됐어? 됐어? 그러면은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학생들한테 혼동을 줄 수가 있어서 이게 내신에서만 나오는 거야. 봐봐. 모의고사 지문은 어때요? 어차피 처음 보는 지문이잖아. 처음 보는 지문이니까 얘가 원래 어떤 형태였는지를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처음 보는 지문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게 그 처음 보는 지문이고 이걸 푼다고 가정하면요. 아, 얘 분사구문이구나. 뒤에 목적어 나왔구나.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신 대비는 우리가 봤던 거에서 시험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내가 암기를 안 했어도 여러 번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여기를 딱 봤는데 어? 이거 크리치였는데 원래. 아씨 이거 왜 ing로 나와있지? 자,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의 특징. 어? 이거 크리치였는데 ing로 나왔네? 아이 틀렸네. 공부를 제대로 안 한 놈. 자, 공부를 조그만 놈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아, 이거 크리에이치였는데? 아씨, 이거 근데 맞나? 아, 근데 이거 앞에 엔드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엔드 없는데? 아, 잠깐만. 그럼 이거 맞나?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나? 아, 몰라. 본문에 원래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크리에이치가 맞겠지 뭐. 이거 틀렸어. 공부를 허접하게 한 놈. 됐어? 공부를 제대로 한 놈. 어떻게 될까? 공부를 제대로 한 놈은 애초에 아, 본문에 어떻게 나왔더라? 이걸 신경을 안 써요. 이걸 신경을 안 써. 신경을 안 쓰고 아, 여기 동사자리 맞나? 동사자리 아니네? 왜? 여기 동사 있고 접속사 없으니까. 됐어? 어? 그러면 동사자리 아니니까 준동사 문제고. 아, 노이쌤이 준동사 문제는 ing인데 pp 문제라고 했지. 참, 뒤에 목적어가 나왔네? ing. 이렇게 푼다고. 됐어? 어,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니네가 내신 대비할 때 포인트가 뭔지 알아? 6번 문제는 암기에 의존해서 풀면 망하는 거예요. 본인 실력으로 푸는 거야. 어, 알겠지? 내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었지. 그래서 내신 한정 문제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네의 암기를 방해하기 위해서 출제하는 거야. 이 유형을. 됐어? 이게 병렬구조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야. 됐지? 자, 이어서 볼게. 어, 여기 비교문 부분 보자. 여기에서 내가 책에 나와있는 것 중에 어, 이거 좀 중요하다 하는 거 이거는 좀 체크를 할게요. 별 3개 기준을 할 거고요. 어, 별 1개
뭐 또는 별 반개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거의 안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원급, 비교급, 최상급 비교하기. 아, 별 한 개. 별 한 개. 한 개도 사실 좀 아까워요. 별 반 개? 별 반 개입니다. 근데 이제 얘는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좀 허접하고요. 야 이거 뭐 아 돼 있으면 당연히 비교급이잖아. 이런 건 나오지. 이거 틀리면요 여기 문 말고요 저쪽 문으로 나오면 돼요. 말이 안 돼요. 이런 거 틀렸다는 거. 고등학교 2학년 내지도 않아요 이런 거. 아니 어? 여기 더 있고요 뒤에 in 나오잖아. 그럼 뭐야 최상급이야. than 있잖아. 뭐고요 than 있고 better고요. 됐어요? as 있잖아. 그럼 as죠. 됐어요? 아 이 뭐야 야 푸는데 지금 1-2초면 풀 수 있는 문제야. 1-2초면 풀 수 있는 문제. 어? 여기 더 있고요 than 어쩌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얘 꾸며준 거거든. 그래서 most야. 내가 뭐뭐 해본 것 중 가장 뭐뭐한 거. 됐어? 이거거든. 그러니까 아니 이런 문제는요 이거는 딱 어떤 수준이냐면요 중3 수준이야. 중3 수준. 됐어? 이런 거 뭐야? 안 나온다. 근데 아까 내가 별 한 개라 했는데 그나마 나올 만한 문제 있거든. 그나마 나올 만한 거 그거 하나 내가 소개해 줄게. 여기에서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as1급 as에서 나온 거거든. 요것만 좀 쓰면 돼. as가 좀 멀어. 좀 멀리 떨어져 있어. 와 이제 내용이 길어. 엄청나게 길게 나와 있어. 두 줄, 세 줄 나와 있어.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as 구문이란 걸 몰라. 우리가 중딩 때는 대부분 어떻게 배웠어? as fast, as big, as large, as 사이에 한 단어만 있는 것만 우리가 자꾸 익숙하단 말이야. 근데 as 사이에 여러 단어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갈 수 있어요. 100단어도 들어갈 수 있어. 이론상. 됐어? 그렇기 때문에 as를 겁나 길게 쓰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쓰는 거죠. 뭐 예를 들어 many 쓸래? 뭘 쓸래?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뭐야? 기본은 뭡니까? 당연히 as 사이에 원급 써야 되죠. 됐어? 이런 식입니다. 되니?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쓰자면요. 여기에서의 포인트 문제 하나를 정리하자면 as와 as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됐어? 어쨌든 여기에 뭘 써야 된다? 원급 써야 된다. 이거야. 됐어? 이게 다야. 급을 비교하는 문제는 그나마 난이도 높은 게 이 정도예요. 그나마 난이도 높은 게. 됐어? 이 정도. 이거 말고 낼 거 없어. 넘어갈게. 케이스 2. 얘는 별 두 개 까면 됩니다. 별 두 개. 왜? 형용사 대 부사 문제거든. 형용사 대 부사. 자, 아까 전에 내가 기타 문제 유형에서 형용사 대 부사 얘기했었지? 잘 나옵니다. 형용사 대 부사인데요. 자, 이거는 내가 풀이법을 알려줄게. 얘가 기준이에요. 형용사가 기준이야. 형용사가 기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형용사는 보어나 수식어 역할을 하죠. 그렇죠. 명사 꾸며주거나 보어 역할 하잖아. 그러면은 이 역할이 가능한지 확인하면 돼. 이 역할이 가능한 거 확인하면 돼. 둘 중에 하나라도 가능해. 그럼 형용사야. 둘 다 안 돼. 부사해. 됐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as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냐 또는 보어 역할 하느냐 이걸 따지면 되거든. 더 쉬운 방법 알려줄게. 더 쉬운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니네가 왜 이렇게 as 껴있으면 헷갈려 한단 말이야. 더 쉬운 방법이 뭐냐? as를 싹 다 날려버리면 돼. 봐봐. 어떻게 하느냐? 날려버려. 이렇게 다 날려. 뒤에 필요 없어. 날려버려. 그럼 남는 게 뭐야? free, freely 얘만 남지. 앞에 있는 동사 봐봐. leave 나왔어. leave.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봐. 자유롭게 살다가 맞잖아. 자유롭게 살다. 그럼 자유롭게 부사잖아. 그래서 freely가 답이에요. 됐어?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또는 문법적으로 접근하자면 리브는 보어를 받을 수가 없거든. 그럼 보어 역할 안 되고요. 뒤에 꾸며주는 명사 없죠. 쓰시고도 안 되네요. 그럼 둘 다 안 되네? 부사 정답.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되냐? 이게 정석이에요. 다시 형용사 대 부사는 뭐다? 형용사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보어 및 쓰시고 역할이 가능하냐. 하나라도 가능하면 형용사. 둘 다 안 되면 부사. 이렇게 풀면 된다. 아래 거 볼까? 봐봐. 똑같아요. 에지에지 나왔지. 어떻게 하라고요? 날리라고. 날려. 그럼 여기가 보어 자리가 되는지 확인해봐. 동사가 answer잖아. answer는 보어를 못 받아요. 그러면 보어 탈락이고 수식해주는 명사 없네. 이렇게. 됐어? 이렇게 풀면 된다. 됐어? 이게 형용사 대부사 푸는 방법이야. 자, 세 번째 갈게. 비교 대상의 병렬 구조. 별 두 개. 내가 왜 별 두 개를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비교구문 자체가 애초에 별 세 개짜리는 될 수가 없어요. 별 세 개짜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잘 나오진 않아. 어법에서는요. 어법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 뭔데? 동사관련 어법이잖아.
절관리 방법이야. 일단 얘네가 별 세 개지. 얘는 일단 별 세 개는 절대로 될 수 없어. 별 두 개 많아봤자. 자, 그래서 한번 봐봐. Speaking 여기 비교구문 나온 거 보이죠? 비교급의 then 보이죠?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어. 아까 알려준 거. 그럼 어떻게? ing잖아. ing 됐어? 이거야. 뭐가 어려워? 너무 쉽잖아. 그렇죠? as 원급에서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를 좀 잠깐 볼게요. 여기. 아까 잠깐 설명한 건데 글씨가 작게 나와 있어서 잠깐 보자. 여기 부분 봐봐. 여기 보면은 아까 쌤이 뭐라고 했냐면 비교 이게 병렬 구조에서의 비교구문은 비교하는 종류도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어. 비교하는 종류. 그럼 잘 봐. 내 방이랑 뭘 비교해야 돼? 그의 방을 비교해야겠죠. 됐어? 그래서 여기서 his가 뭐냐? 소유 대명사야. 그의 것이야. 그의 것. 즉 그의 방을 말하는 거지. 괜히? 그럼 만약에 여기서 내가 him이라고 했어. 그럼 이거 뭐야? 틀린 거죠. 아니 내 방을 왜 그랑 비교해? 말이 안 되잖아. 방은 방이랑 비교해야지. 됐냐? 얘도 봐봐. her painting이야. 그럼 여기에서 대시라고 나와 있거든. 그녀의 그림이야. 그럼 뭐랑 비교해야 돼? 그 소년의 그림이랑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소년의 그림. 그러면 앞에 그림 단수형이니까 여기도 단수형 대명사 대수로 쓴 거예요. 만약 painting 즉 복수형으로 나왔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복수형 대명사 도즈로 써야 되는 거. 됐냐? 얘 똑같이 나왔죠? for paintings 복수형이니까 도즈 복수형. 됐니?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교하는 종류가 같아야 된다가 좀 추가적인 포인트가 되겠다. 넘어갈게요. 자, 아래 further study 나왔는데 아, 요거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further study는요. 예외적으로 별 3개. 얘는 별 3개야. 단 서술형 한정입니다. 서술형 한정. 어법으로는 껌이에요. 어법으로는 껌이고요. 서술형 한정으로 별 3개입니다. 아까 잠깐 말했는데 감옥적어, 진목적어 이런 애들 어떤 구문을 이용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서술형으로 잘 나온다 했어요. 나돌리버릇에 이런 애들. 근데 단어컨대 거의 서술형의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게 요놈이에요. 더비교부터. 됐어? 그래서 명작 한정으로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래서 얘는요 뭐 이런 해석 있잖아. 더비교급의 주어동사, 더비교급의 주어동사,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 요 해석 있잖아. 이건 일단 기본값이고요. 어순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순을요. 뒤에 주어동사가 나온다는 점. 되니? 그래서 여기서 hard는 부사죠, 부사. 여기서의 better는 or예요, or. get에 대한 or.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비교급이 앞으로 빠지고 뒤에 주어동사가 나온다.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the more money I have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그럼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는 구문 분석이 어떻게 되냐? 여기 주어동사고 money가 목적어잖아. 근데 목적어 원래 자리 여기잖아. 근데 왜 앞으로 끌려갔냐? more가 꾸며주니까 앞으로 끌려간 거야. 됐어? 그래서 이 더비주동의 핵심 뭐냐? 서술형 한정으로 별 3개가 있잖아. 핵심이 뭐냐? 얘는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해. 어순 됐어? 이 어순 갖다가 시험 겁나 많이 내거든. 최근 고2에서 나온 문제 중에 좀 어려웠던 그 케이스가 하나 있었거든. 그거 하나만 소개해 줄게. 뭐냐면 여기다 쓸게요 대충. 여러분 그 tend to 동사원형 뭔지 알죠? 이게 무슨 뜻이야? 뭐하는 경향이 있다죠? 그럼 혹시 이거 알아? Be inclined to 동사. 이게 혹시 뭔지 알아? 얘도 뭐하는 경향이 있다. 됐어? 같은 뜻이거든? 근데 영작에선 얘를 더 많이 내. 얘를 더 많이 내.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볼게. 그럼 뭐하는 경향이 더 있다는 거겠죠? 됐냐? 그럼 잘 봐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더비교급으로 쓸 수 있다. 뭐하는 경향이 더 있을 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더 more inclined 앞으로 빠지겠지. 그렇죠? 그다음에 주어 동사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주어 동사 쓸 때 자, 주어는 썼어. 그럼 남은 게 뭐야? 지금 얘가 앞으로 끌려갔잖아. 그럼 남은 게 뭐야? 비동사랑 수동사가 남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비동사 쓰고 수동사 쓰면 돼. 이렇게 다. 원래는 inclined 자리가 여기거든. 근데 앞으로 끌려갔잖아. 그러니까 주어, 비, 수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 뭐냐? 그 유명한 be likely to. 얘도 똑같아. be more likely to.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앞에 똑같잖아. the more likely.
주어, 비, 투부정사 나옵니다. 원래 여기 likely 자리잖아. 근데 likely가 앞으로 끌려갔어요. 이렇게 영작을 낸다. 영작을 이렇게 낸다. 그러니까 애들이 못 쓰는 거야. 이걸 어떻게 써야 돼? 여기까지는 어떻게 썼어? 여기까지 썼어. 근데 왠지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또 이거 맞나? 막 이러면서 헷갈려 애들이. 이게 어색한 거야 애들이 봤을 때. 그래서 애들이 영작이 써 조지는 거야. 됐어? 시간이 잘 나온다. 뒤에가 더 없나? 끝인가? 아 끝이네요. 자 시간도 좀 지났는데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정리. 자 정리 좀 합시다. 오늘 한 거 비교구문과 병렬구조 배웠는데요. 자 병렬구조의 핵심은 뭐다? 일단 해석이야 해석. 다만 이제 짝을 어떻게 지어서 해석하느냐, 해석하는 팁, 생략이 기본이니까 어느 부분까지 내 짝꿍 부분과 생략이 되어 있다 이걸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내가 좀 여러 가지 팁을 줬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엔드 나오면은 가까이 있는 놈과 짝이고 콤마 엔드 나오면 멀리 있는 놈과 짝이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정리해볼까? 병렬구조 문제를 분사구문 으로 바꿀 수도 있다. 동사의 병렬구조를 분사구문으로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엔드 동사가 나와 있으면 엔드 날리고 어떻게 써라? ing으로 써라. 이렇게도 가능하다. 두 번째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비교구문에서의 병렬구조. 비교구문에서의 병렬구조는 일단 같은 형태끼리 써야 된다. A, B. as1급 as나 비교급 as이 중간에 껴있고요. A, B 어떻게 나온다? 같은 형태로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건 뭐다? 같은 종류끼리 비교해야 된다. 비교하고 있는 게 같은 종류끼리. 알겠죠?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어서 as1급 as에서의 형용사 대 부사를 비교하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꼭 as1급 as랑은 관련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 대 부사야. 일반적인 형용사 대 부사 문제를 비교할 때 어떻게 해라? 형용사가 기준이다. 보어나 수식어 역할이 가능하다면 형용사, 둘 다 안 되면 부사. 됐죠? 이렇게 비교하고요. 마지막으로 비교구문의 병렬구조 해갖고 더비교급 더비교급 이 부분 영작에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교 대상의 병렬 구조도 나왔는데 이거 뭐 방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급을 비교하는 문제는 사실상 안 나오니까 패스해도 된다. 그렇죠? 자,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고. 숙제 해석 안 나오신 거 일부러 안 나오신 거예요? 아 지난번에요? 네. 지난번에는 그때는 일부러 안 나왔어요. 지난번. 근데 이번에 넣어야 돼요. 병렬 구조. 해석 안 해야 되시는 거예요? 안 써놨는데요? 형님, 잘했어? 왜 한 거면 네 공부하고 좋은 거 아니야? 오늘은 낼 거야. 오늘은 낼 거야. 오늘은 해석이 중요한 판이다. 이번 숙제는 해온 거 없다. 이번 숙제가 오늘 해온 숙제가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뭔지 아는데 이때는 나한테 설명을 듣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안 내준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요 부분 해석 숙제를 내줄 거라고.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고. 저 끝난 거 이미 한 거예요. 그렇지? 이미 한 거면 개인 드리지 뭐. 자 숙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어서지 마 이씨. 나 숙제 얘기하고 있는데. 안 한 소리 씨. 또 지난번에 했었던 113, 116, 117 엑셀사이즈죠. 여기 구문 분석은 어차피 다 되어 있을 테니까 해석해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파트가 쓰임상의 구분 파트거든요. 근데 쓰임상의 구분 원이 형용사 대 부사 파트거든요. 오늘 배웠잖아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건데요. 124부터요. 131까지입니다. 일단. 자, 일단 뭐 우리 늘상 하다시피 여기 풀고 질문할 거 체크하고 채점하는데 이번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엑셀사이즈 부분만 그 법상 근거를 썼죠. 이번에는 좀 다 해야 돼요. 쓰임상의 부분. 그래서 그 유제 문제들 있잖아요. 여기 아래 짜투리 문제들. 짜투리 문제. 요. 얘네들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법상 근거까지 작성을 다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뭐라고요? 유제 문제도 이거 간단하게 써도 돼요. 간단하게. 아, 구문 분석은 내가 지금 따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 엑셀사이즈 파트 있죠. 127.
130, 131, 127, 130, 131.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문 분석이랑 해석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법상 근거는 일단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건데 구문 분석과 해석을 추가로 하는 게 127, 130, 131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잘못 헷갈려갖고 127, 130, 131을 구문 분석 해석만 해오지 말고 알겠지? 헷갈리지 말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를 했다.